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습 충분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징입니다. 오늘 6월 28일 이제 춘삼월, 따뜻한 3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점점 더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들, 육신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코로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존해 주시고 영과 육의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혹시 진행적인 죄가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이 마지막 때 더욱 온전케 만들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가르쳐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에스더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5절 753페이지 에스더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난 2월 26일이 유대인의 부림절이었습니다. 유대 명절로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간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날짜 계산법과 또 종교력으로 일컬어지는 날짜 계산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마지막 달 마지막 명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종교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종교력의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구원으로 시작돼서 마지막은 부림절입니다. 반전을 이루는 승리로 끝나는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보여드린 유대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 달력의 종교력은 1월, 니산월이라 부르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달을 기준으로, 원력을 기준으로 12달까지 있습니다. 첫 달에는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해의 첫 달이 돼서 진정한 삶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여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마치 학교의 수업 시간표처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아달월에 이르러서 부림절이라는 마지막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하여 부림절로 끝나는 한 해를 종교력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으로 시작해서 승리와 기쁨으로 끝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뒤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며 마침내 은혜로 반전을 이루는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구속의 역사를 종교력의 절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부림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또는 하만 그와 같은 등장인물을 통한 사건과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에스더가 보였는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뒤편에 감춰진 구속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며 마침내 예수님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에스더를 읽었는데 에스더가 보이다가 점점 에스더는 사라지고 그 뒤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더욱더 개인적으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주신 목적도, 에스더의 기록을 주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기승전결의 분명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한 장의 그림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림에는 각각의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위치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와 관련해서 그 위에 그림을 이렇게 얹혀놓은 겁니다.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왕후 와스티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때 하만이 권력을 얻고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살해할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예, 하만을 기억하기 좋게 또 다른 하만, 히틀러의 얼굴과 겹쳐났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에스더가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잔치에 초대해서 왕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에는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림 속에도 잔치상이 있습니다. 6장에는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고 7장에는 원수 하만이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조서가 이렇게 전국에 그 전달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하만의 열 아들, 그 열 아들이 죽고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모르드개가 더욱더 존귀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입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고, 14절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만은 왕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몰살할 조서를 받아냅니다. 하만은 태생적으로 유대인과 원수였던 아말렉 자손입니다.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는데 아각 자손이라는 말은 아말렉의 왕손, 왕가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만은 1만 달란트라는 큰 금액의 뇌물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모함하고 유대인을 말살시킬 조서를 왕에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 그 조서를 받아냈는데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몰살시킬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가 바로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12월 곧 아달월,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2월입니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조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온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사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민족을, 한 국가 안에 함께 살아가던 한 민족을 하루 동안에 도륙하라는 무시무시한 조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이 어지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이 상황 속에서 왕과 음모를 꾸민 하만은 태평스럽게 술을 마시고 즐깁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을 하루에 몰살시키라는 그 조서의 내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던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유대인에 대한
연민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갑자기 그렇게 죽이라는 법을 발표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 법이 자기들을 향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수산성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우리 민족에게 저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더욱더 함께 있던 다른 민족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장성택을 하루아침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이 처형되는 순간 비슷한 위치 권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 칼날이 자기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작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갑자기 사장님 마음대로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게 되면 그 일을 볼 때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충격을 받고 언젠가는 자신도 해고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느끼며 회사에 대한 정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안정적인 또 다른 직장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회사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만의 이러한 음모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했던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불안감을 끼치며 한마디로 왕의 권력에도 금이 가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만과 같은 아랫사람을 두고 산다면은 정말 불안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금이 가게 하고 흔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하수로 왕에게도 하만은 나쁜 신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왕의 비위를 맞춰서 일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왕의 위치를 흔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만이 했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악을 행할 때 그 악의 결과가 자기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친족들 전체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큰 악을 행할 때는 자기 민족과 땅을 망케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자녀들 중에 장차 역적이 될 자녀를 낳게 된다면 차라리 어린 시절에 엎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역모를 꾸밀 상이다, 집안을 망칠 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이 집안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만은 단지 유대인 말살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국가 자체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함께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만과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갑자기 몰살하라는 그런 조서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예를 들면 조선을 망하게 한 의사 오적이라는 역사가 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망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 다섯 사람 때문에 국가가 망하진 않았겠지만 그 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근 현대사를 살펴보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하만처럼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하만이 될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한 기업 안에서도 그러하며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 하만은 왕의 권력을 흔드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만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뒤편에 있는 악의 실세, 사탄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사단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활동할 것 같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하만 그 뒤에도 악의 실체인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존재이며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높은 자와 비길이라 감히 하나님 흉내를 내려 하다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만처럼 감히 왕처럼 대우받기를 원하고 왕의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이 하만이 했던 말 속에 그 반역의 의지가 가득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하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 6장 6절입니다. 에스더 6장 6절. 하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만에 의한 착각입니다.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그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자, 왕복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머리에 쓰는 왕관까지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왕의 자리를 탐낸 교만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말을 태우고 심지어는 왕관까지 탐을 냈죠. 그 왕관을 씌워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그를 존귀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며 잘 살펴보면 왕에 대한 반역의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화를 옆에 두고 있는 아하수에로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 뒤에 바로 악의 실체인 사탄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관여합니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만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만이 왜 모르드개에게 분노했습니까? 모르드개는 충성됐습니다. 특히 왕에게 충성됐습니다. 그래서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하고 왕을 살려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왕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왜 모르드개에게 분노했을까?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르드개에게 분노하고 모르드개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개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악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를 싫어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성도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단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입은 그 연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미워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개는 왕에게 충성했지만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다. 충성된 신하라면 나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만 나는 싫어하지만 왕에게 잘하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 충성하고 자기 업무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직속 상관이 쟤는 다 좋은데 일도 잘하고 회사의 공헌도 잘하는데 직속 상관인 나를 무시하잖아 이러면서 회사에서 쫓아날 생각을 한다면 그 회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하만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하만이 사단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성도에 대한 분노, 이유 없는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참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드개를 미워한 하만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속에 또 다른 하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하만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하만과 같은 존재는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이 말씀 속에서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 마이클이 있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탄의 이름은 무엇일까? 사탄은 대적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송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름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루시퍼라는 말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나온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밝기를 나타내는 그 단위가 룩스입니다. 이 룩스가 밝다라는 의미인데 역시 같은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사탄의 교만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극 보좌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루시퍼입니다. 사탄입니다.
여기 사탄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뒤 구절을 잘 읽어보면 당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사탄에 대한 이야기냐,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기록된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책망하면서 사탄을 꾸짖으시죠.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꾸짖었지만 그 뒤편에 은밀히 활동하는 사탄을 함께 꾸짖은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바벨론 왕을 꾸짖으며 그 뒤편에 있는 사단을 꾸짖은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역시 사탄을 꾸짖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사탄을 꾸짖는 모습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가 나타나는데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의 종류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리가 드러났도다. 자, 이것도 역시 사탄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던 그 사탄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보석과 황금이 나오는데 아홉 가지 보석과 황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보석, 그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각성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아홉 개의 보석과 황금.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천국에는 12개의 보석과 황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아홉 개를 언급하신 것은 에덴 동산보다 더 완성된 세계가 완성된 천국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에덴 동산의 보석 이야기를 할 땐 아홉 가지를 얘기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12가지 보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탄의 존재를 꾸짖으시며 내가 아름다움으로 타락했다, 완전함으로 마침내 죄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장점 때문에 타락한 존재,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28장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는 두로 왕을 책망합니다. 당시에 두로 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왜 두로에 대한 구절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두로 왕을 책망했지만 그 뒤에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겁니다. 유대 종교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 도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귀 자식처럼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가 그러했고 에스겔 28장의 두로왕이 그러했으며 이사야서 14장에 바벨론 왕이 그러했으며 페르시아의 하만이 그러했습니다. 그 뒤에 악의 실체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붙들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말합니다.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베드로라면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을 겁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막 상처받았을 텐데 사실 베드로 속에 그 순간 사탄이 역사했다는 걸 가르쳐준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거스리려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순간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활동합니다.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베드로 속에도 사탄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교회를 핍박하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악의 실체 사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졸면서 들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저는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우리에게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라. 사탄이 똘똘 뭉쳐서 역사하는 거다.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이 추종자들이 뭉쳐져 있다 모여 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사탄이 그들을 도구 삼아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마는 페르시아 시대 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만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속에 사탄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야생과 같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는 곳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리라. 자,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참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틈을 엿보고 돌아다닙니다. 또 다른 하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만과 같은 존재가 수도 없이 많았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만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 속에서는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라는 그 왕이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또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장차 오는 세대에도 유대인은 큰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악의 세력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는 존재가 유대인입니다.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들의 겉모습이 있고 그 속의 역사는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대인 말살 계획을 실천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주역은 이스라엘 고토 극한 북방의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일컬어지는 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지정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러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유대인 말살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함께 쳐들어오는 나라 다섯 나라가 언급되어 있는데 바사, 구스프, 고멜, 도갈마족서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나라가 바사며 영어로 페르시아입니다. 1935년도 이란으로 개칭했습니다. 이란은 공공연히 유대인을 바다로 다 몰아내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라고 공적 석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란의 존재 목적이 시오니스트를 다 바다로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셨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란이 또 다른 하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또 다른 하만이 역사합니다. 그들은 여러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때로는 이교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따돌립니다. 나쁜 별명을 지어주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너희가 알미라.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런 비난도 조롱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하만의 존재는 페르시아의 하만일 뿐만 아니라 시대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양과 모습만 바꿔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우리 속에도 하만과 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속에도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흙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도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 깜짝 놀랄 하만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 기생충 검사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이 기생충 검사하고 그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우리 저 기생충 검사한 이후에 학교에서 조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 마리 손들어, 두 마리 손들어, 세 마리 손들어 뭐 이러면서 그 결과도 이렇게 선생님이 꼭 조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악한 균도 있고 우리 몸속에 치명적인 종양도 있고 우리 몸속에 기생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악이 있고 그 악은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만이 권세를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을 말살시키자는 조서를 내렸는데 왕의 권력을 흔들게 하는 금이 가게 하는 악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도 하만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에게 권력을 주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에스더서에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에는 등장인물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악한 하만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개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자,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보고 배역을 정한다고 생각해보죠. 자, 배역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저분의 말투는 하만에 어울리겠다, 저분의 외모는 모르드개가 더 낫겠다, 저분의 외모는 아하수에로 왕의 역할을 맡겠다.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배역을 정할 겁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배역을 주죠. 여러분의 배역은 어느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뭐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제 첫인상은 하만이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저도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보십시오.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과연 내 배역이 하만과 비슷할까? 아수레오하고 비슷할까? 모르드개하고 비슷할까?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배역입니다. 결코 내 인생에 하만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망가져요.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말은 쉬운 표현으로 내 캐릭터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에스더같이 살겠다, 모르드개와 같이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대사가 되고 나의 결단이 되고 내 삶의 모토가 되겠다. 올바른 배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성경의 하만이나 와스티 같은 그런 그 인물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인물입니다. 와스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악한 선택을 한 유대인의 대적입니다. 우리 속에 와스티도 있고 하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역을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 속에서 자기 캐릭터를 정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전과 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죽이기로 정한 그 날 12월 13일을 오히려 원수를 갚는 날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외적으로는 위기처럼 보이고 애매한 고난처럼 보이고 사건과 사고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은혜로 그 일을 가지고 승리와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17살에 팔렸습니다. 13년 동안 정말 고통받고 고생을 했습니다. 30세가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라는 위치 때문에 흉년 중에 있는 가족과 친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반전을 이루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제가 신앙을 처음 갖고 1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깨달아져 갔는데 그 중에 이렇게 순위를 꼽으라면 손가락에 딱 꼽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배반당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먼 길을 찾아가 위로하려고 찾아온 동생을 그들이 해치려 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거기서만 끝났다면 요셉과 형제들은 원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은혜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내가 겪었던 불행, 고통, 슬픔, 사건, 사고 그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선이 됩니다. 내 인생에 영적으로 손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동일한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점,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에스더를 누가 썼는지 그 쓴 분과 인터뷰를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한 번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아마 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마터면 한 번은 쓸 뻔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에스더가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이고 거기다 하마터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쓸 뻔했는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략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본문은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우연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시지만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나타내십니다. 대자연이 그렇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고 비가 수시로 내리고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낮과 밤이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처럼 그저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실할 때가 되면 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고 밭에 곡식이 자라 있습니다. 그 평범한 매일매일이 열매를 맺도록 섭리 가운데 조정되어 있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자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를 만족케 하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들,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연과 같은 일상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태를 반전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가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와스디가 폐위됐습니다. 폐위됐습니다. 그 위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공석에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와스디가 폐위됐는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에스더가 황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차곡차곡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태생적으로 아름다운 에스더를 준비했고,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를 에스더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르드개와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딸처럼 키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개에 의해서 양육되고 둘이 친밀한 관계를 갖게 돼서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동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만들고 시간 속에서 일상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기에 닥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역사라는 것을 믿음은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에스더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 모든 너의 삶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모르드개의 권유를 받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6절 에스더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했는데 예수께서 밤낮 3일을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위치, 현재 나의 모습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왜 내게 이러한 재능을 주고 위치를 주고 영향력을 주고 물질을 주셨을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나의 위치와 관련해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그 가족의 많은 그 대가족의 일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5남매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5남매 속에 제가 막내로 자랐는데 다 성장해서 각각 결혼을 하다 보니까 5남매가 10명이 됐습니다. 그 각각의 배우자까지 해서 가족이 10명으로 불어났고 그리고 그 10명이 각 가정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가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어보니까 24명 정도 이렇게 한 그 본가 가족들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5남매가 다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었더니 스물 몇 명이 됐습니다. 그 가족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그들과 가족 관계를 갖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을 주셨을까? 전도할 대상을 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랫동안 제복 입은 군인이셨고 그것도 특별한 일을 하고 평생을 사셔서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직업이 만들어준 강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 결국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버지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렇게 아버지께 호소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혹 기독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와서 듣는 신흉이라도 해주세요.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제가 무슨 낯짝에 남한테 전도합니까? 아버지 아들 얼굴 한번 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던 그분이 아들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호소하니까 자식이 무슨 가게라도 하면 아버지가 와서 보는 게 옳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얼굴 세워주려고 집회 때마다 오셨습니다. 그것도 양복을 매일 바꿔 입으셨어요. 아버지 양복은 왜 매일 바꿔 입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 네 체면 있잖아. 뭐 이러면서 결국은 저 얼굴 세워주려고 결코 단벌이 아니라는 걸 매일 양복을 바꿔 입으시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줘라도 절대 우리 아버지는 안 줘랐어요. 아들 얼굴 세워주려고.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내시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와서 말씀 들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자꾸 들으시니까 말씀이 마음에 공감은 되셔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야구 자꾸 들으니까 일리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많이 이렇게 기우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점점 신앙이 확실해지는 과정을 겪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결국은 신앙 안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팍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분이 나의 아버지일까? 만약에 우리 교회의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이 나의 친아버지였다면 정말 환상의 콤비가 돼서 전도를 더 힘있게 할 텐데 하필이면 저렇게 강팍한 분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가족으로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강팍한 그러한 반응은 영혼에 대한 열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열정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보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 전도한다고 기도 부탁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나니까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지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알게 돼서 결국은 이웃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자랐을 텐데 내 자식이 소중해지니까 남의 자식이 소중하다는 걸 비로소 안 겁니다.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관계를 주신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믿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나와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 위치 속에 있는 것일까? 그 많은 회사 중에 내가 왜 이 회사에 있는 걸까?
저 사람이 왜 나의 결재권자일까? 저 사람은 왜 내 아랫사람으로 이 회사에 들어온 걸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초자연적인 꿈속에 계시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계시로 만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관계, 위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이루십니다.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만이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50 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운 날이에요. 내가 모르드개를 죽여야지 그러면서 장대를 달았습니다.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운 그날입니다.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왕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슬립리스 인 시애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역사 속에서 유명한 슬립리스 인 수상궁입니다. 수상궁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요. 에스더 6장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레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감장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죠? 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 타이밍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일상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시기적절한 사건의 배치뿐만 아니라 그 말의 순서입니다. 하만이 딱 뜰에 섰습니다. 하만이 지금 모르드개를 달려고 왕한테 부탁하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왕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왕이 종기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왕이 종기케 하는 자가 자기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대사의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만 너 잘 왔다. 모르드개 아니야? 야 그 모르드개가 그때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구나. 그 모르드개에게 어떤 보상을 할까? 만일 그렇게 대사를 시작했다면 하만은 금방 상황을 눈치채고 뭐 은 100이면 충분할 겁니다. 아, 그 정도로 떼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다른 음모를 꾸며서 모르드개를 해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과 하만의 대사를 보면 기가 막히게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하만이 자기 궤에 딱 넘어가게끔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 말의 순서, 그리고 적절한 시기, 적절한 타이밍,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 왕이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안 온다고 맨날 역대기를 갖다가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다른 방법으로 잠을 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뭐 궁녀를 부른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역대기를 읽게 했고 하필이면 그 페이지를 읽은 거예요. 또 그 페이지를 읽을 때 모르드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상도 하지 않은 것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러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연의 연속, 평범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힐 정도로 이끄십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에 아름다운 여자가 많았을 텐데 왕이 하필이면 에스더에게 딱 꽂혔습니다. 한마디로 넌 오빠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은 다 다릅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아름다웠다고 해서 모든 사람 눈에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의 눈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타나는 그 순간에 더욱더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대상, 동일한 사건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왕의 마음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팍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시기적절하게 움직입니다.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다는 건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식었고 멀어진 그 왕의 마음이 다시 에스더를 볼 때 심히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한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그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왕이 딱 나타나니까 아, 제가 이제서야 반성하고 왕비에게 눈물로 사과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왕의 눈에는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저놈이 감히 내 눈앞에서. 실제로 하만이 그러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만은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악인을 악인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에스더 7장 8절입니다. 에스더 7장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씩씩거리다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뭐 화장실 갔을 수도 있죠.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중요한 건 왕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만은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보려면은 아 제가 회개하고 있구나, 이제야 왕후에게 저렇게 사죄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왕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순간 왕의 마음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그걸 못 발견할까봐 하나님이 여기 따로 써놓으셨어요. 아이고 또 애들이 졸다가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떡하지? 하고 여기다 써놓으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수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악을 악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분노하고 하만을 그 한 번에 그냥 처형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처럼 보이는 그 일의 연속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고 위기를 반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교통하고 있으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사건 사고처럼 보이고 불행과 슬픔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결론적으로는 선이 되게 반전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겪는 일도 그러하며 가정에서의 일도 그러하고 생업의 현장에서의 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삶의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제가 짧은 직장생활 속에서 큰 위로가 됐던 말씀입니다.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면 가장 껄끄러웠던 존재조차도 화목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면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이 되게끔 조정해 주십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아, 일이나 해볼까 하고 일하면 꼭 사장님이 오셔요. 조금 미안하죠. 계속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럼 너무 힘들다. 5분만 자자 그러면 꼭 그때 한 사장님이 오십니다. 그걸 누가 조정하실까? 잠언 16장 7절에 써 있죠. 요새 맨날 왜 내가 찍힐까?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부터 조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면접에 완전 대비하고 개인 지도받고 학원까지 다니고 면접의 비결에 통달했습니다. 면접과 관련한 책을 한 20권 이상 읽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그 인터뷰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하러 가면 나는 잘 보이기 위해서 웃었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비굴해 보이고 나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걸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더니 고집스러워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장 10절을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네, 에스더 7장 9절 10절입니다. 네, 통쾌한 반전이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자, 모르드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마를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자, 모르드게를 달려야 했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에스더 9장 25절, 9장 25절.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 열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자,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냈습니다. 보십시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준비했는데 자기가 달렸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학살하려고 했는데 자기와 열 아들, 자기 민족들이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악한 꾀를 그들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하만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만이 죽이려 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십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사건을 갖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고되었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고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고됐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는다.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을 보십시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고통을 주었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탄의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죄의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그림만 보면 통쾌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여기 뱀 꽥 하고 죽어가고 있죠?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의 위치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 사건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고 일컬어지던 사탄이 쫓겨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순간 세상 임금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드디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무기로 원수를 멸하십니다. 원수가 판 함정에 원수가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시편 34편 21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 원칙입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에요. 잠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악이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악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악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러했던 것처럼 악이 악인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니,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악으로 악인을 죽입니다. 이 세상에 음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음모를 꾸미고, 또 사업 관계에 있어서도 음모를 꾸미고, 또 국가적으로도 음모를 꾸미고, 세계적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는 그 음모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시편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진다고 그랬죠? 자, 음모를 꾸미면 자기가 만든 음모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일 것이다. 잠언 5장 2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7편 15절은 찾겠습니다. 시편 7편 15절입니다. 시편 7편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만처럼. 하만이 그로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 또 다른 하만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겁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웅덩이를 팠으니까 자기가 만든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잔해가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침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쉽게 죽이려고 살인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프랑스의 헨리 16세가 단두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두대에 제일 먼저 처형된 게 바로 헨리 16세입니다. 역사도 증가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구속의 역사가 그러하고 우리의 삶에 관계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선이 되게 바꿔주십니다. 어떤 분이 무인도에 표류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애타게 매일 해변에 나가봤지만 지나가는 배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적응했습니다. 도구도 없는 그곳에서 돌도끼를 다듬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꽤 오랫동안 매일매일 수고해서 드디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통나무 집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꽤 오랫동안 고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통나무 집에서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때에 통나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달려왔지만 늦었어요.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무인도에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집을 졌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걸까? 절망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멀리서 지나가던 배가 무인도에서 연기나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무인도 통나무에 불이 난 것은 불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내 육체에도 있고 내 환경 속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기를 기쁨으로 반전시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은 에스더서와 연관해서 읽으면 큰 유익이 됩니다. 시편 30편입니다. 5절.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잠깐 겪는 고통과 슬픔과 어둠을 빛이 되게 하고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3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가지고 반전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고 기쁨의 이유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반전을 이루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십시오. 우리가 잠시 잠깐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곧 반전을 이루고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림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 삶에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이 이론과 지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과 은혜만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늘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전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고 또 마땅히 할 일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주님이 주관하셨음을 믿고 더욱 주님께만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